오늘은 우리 글이죠. 한글에 담겨 있는 우주 이치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먼저 한글은 세종대왕께서 만드셨습니다. 1443년에 창제를 하고 3년 후인 1446년에 반포를 했는데요. 이 훈민정음 속에 이 세종 어제 서문이라고 하는 내용을 보겠습니다. 내가 이를 불쌍히 여겨 새로 28글자를 만드니 사람마다 하여금 쉽게 익혀 날마다 쓰며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라고 해서 세종대왕께서 직접 28글자 한글 훈민정음이죠. 당시에는 훈민정음을 만드셨습니다. 우리 한민족의 우리 한국인의 이 뭐 1만 년에 가까운 그런 역사 철학 이 인간관 우주관 그리고 어떤 수행관이라고 할까요? 그 핵심의 정수가 훈민정음에 담겨 있는데 그것이 사실은 이 환단국에서 말하고 있는 환인에 대한 어떤 기록과도 일치한다는 것이 놀라운 점입니다. 그래서 이 훈민정음 제자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하늘, 땅, 사람을 본뜬 것을 취해서 삼재의 도리가 갖춰져 있다. 그런 삼재는 만물이 앞섬이 되고 하늘은 또한 삼재의 근원이니 마치 아, 이 세 글자가 여덟 글자의 우두머리가 되고 또한 세 글자의 으뜸이 되는 것과 같다라고 해서 이 훈민정음 글자 속에는 하늘, 땅, 사람이라고 하는 천지인이라고 하는 삼재의 도리가 갖추어졌다라는 겁니다. 그리고 그 근원은 하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.